Z-Style.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오늘은 팟캐스트를 편집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네요. 저는 팟캐스트 편집을 그 동영상 편집 툴이죠, 베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 회사에서도 이렇게 베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단축키를 이용해가지고 좀 빠르게 편집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베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베가스 프로 15.0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3월이었나요? 4월이었나요? 그 일본에서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88% 세일 해가지고 그때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예, 지금 폴더를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녹음했던 파일이랑 나머지 방송에 필요한 그런 음향 효과 같은 것을 모아놓은 폴더입니다. 이 파일들을 베가스로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광고가 있어가지고요, 광고 파일도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음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따끈따끈하게 녹음했던 파일입니다. 대략적인 길이가 2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녹음이 되었네요. 이걸 이제 편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인트로 음악이 깔리거든요. 그리고 인트로 전에 광고가 먼저 깔리고요. 그래서 광고를 또 삽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투 채널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채널을 둬가지고 한 채널은 녹음했던 파일을 두고, 두 번째 채널에는 각종 뭐 깔리는 광고라든가 음향 효과라든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좀 편집을 용이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음악을 이렇게 다른 채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광고가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광고가 붙어있는 퍼펙트 25 로고송을 제일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프트로 두 개의 채널을 선택해서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둘 다 같은 크기의 형태가 되거든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여기도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쪽 이 프리뷰 칸은 오디오 편집만 하는 거라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없애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를 좀 늘려주면 이런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좀 더 잘 보이겠죠. 예. 여기서 단축키 W를 누르면 이렇게 맨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 얘 위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작하지 않고 한 1초 정도 띄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휠을 아래 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확대가 되니까요. 예, 양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타임라인이 보이시죠? 타임라인이 1초가 가게 한 다음에 이 파일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1초에 딱 맞으면은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1초에 맞춰서 두시게 되고, 그리고 저희 그 오프닝 시그널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형의 크기 자체가 그 파일의 볼륨 값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하게 차이가 나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파일 자체에 들어가 있는 입력값을 줄이는, 예, 게인값이라고 하죠. 이 게인을 조절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 V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 선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이게 볼륨 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볼륨 바 위에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잘안 보이시나? 그럼 이쪽에 올릴게요. 이렇게 점이 생기거든요. 이 점을 이렇게 더블클릭을 해서 만드신 다음에 이 점이 변경이 될수 있는 값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한 4개 정도 찍으신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올리면은 당연히 볼륨이 올라가고 낮추면은 볼륨이 내려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컨트롤 Z를 누르면은 언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파일은 볼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낮추기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오프닝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볼륨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V 버튼을 이용해 가지고 볼륨을 올린다 하더라도 한요 정도의 차이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입력창 같은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스위치스에 들어간 다음에 노멀라이즈 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피크가 뜨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해서 볼륨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볼륨을 키우는 개념이 아니라 작은 볼륨의 파형을 가지고 있는 소리를 크게 키워주고 아니면은 반대로 피크를 넘어서는 정도의 파형을 가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줄어드는 이쪽에다가 해볼까요? 이 파일에다가 해서 스위치 해서 노멀라이즈 하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살짝 줄어들었어요. 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멀라이즈를 이용해서 볼륨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아까 전보다는 볼륨 폭이 많이 나아진 것 같죠? 네. 여기에서 엔터를 누르면 이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볼륨이 음성 파일이라든가 그런 음악이 들어간 파일이라든가 같은 정도의 폭을 가진 파일이라 하더라도 음악 파일 같은 경우에는 좀더 볼륨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파일의 볼륨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All perfect 25. Z style. 이 정도면 얼추 볼륨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개인차니까요. 본인이 모니터 하시면서 이렇게 잘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끝난 후에 시그널까지 나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나요? Call perfect 25. 좀긴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는 약간 지루함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보도록 할 건데, 베가스의 단축키 S를 누르게 되면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S를 누르면은 이렇게 파일이 분리가 되거든요. 예, 말 그대로 잘라야 되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또이빈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없어진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버튼 보이시나요? 이 버튼. 예.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우는가 동시에 이렇게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집할 때이 기능을 켜두시는 게 편집을 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요?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이 정도 길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파일 자체를
이 블랭크 부분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륨 자체도 서로가 크로스페이드가 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여지는 기능도 있거든요.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이런 식으로요. 자연스럽게 붙여지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 아까 전에 했던 단축키 S를 이용한 그런 잘라내기 기능을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파일들을 합쳐야 될 텐데, 초반에는 이런 뭐 잡담 같은 거라서, 예, 통해서 방송에는 나온 거뭐 열벌 있길래.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이 정도 파양이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일 거예요. 당신의 소비에 용기를 님의 장바구니. 장바구니! 네, JUC의 오도방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낼게요. 그리고 이 앞에 녹음된 부분은 지우는 게 아니라 따로 좀 뒤편에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좀 NG 모음이라든가 그런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걸 이렇게 따로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음악이 나오는 쪽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음악이 나올 때의 타이밍이 딱요 부분. 예. 지금 이 방향키 왼쪽이랑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이바 자체가 따라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또 페이지 다운이라든가 페이지 업을 이용해서 이렇게 프레임별로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 타이밍에 소리가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소비에 용기를 님의 장바구니. 타이밍에 맞게는 들어갔는데요. 지금 옆쪽에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의 경고창이 뜨죠. 이게 피크가 떴다는 뜻인데, 그 볼륨이 어느 정도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 파형 자체가 좀 되게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피크 값은 안 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각자 각 채널로 하나씩만 플레이가 하게 되면은 피크를 안 넘는 볼륨이지만, 이두 가지의 채널이 붙으면서 이 볼륨 값을 넘게 되면서 피크가 뜨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볼륨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값을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볼륨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축키 V 버튼을 이용해서 중간중간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네. 요쪽 말이 시작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점을 4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이선 위에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준점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바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는 일부러 뺐습니다. 볼륨이 줄어든 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볼륨이 이렇게 발을 움직인 대로 볼륨 값이 조절해서 올려드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볼륨을 바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편집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소리랑 같이 들어보죠. 당신의 소비에 용기를 님의 장바구니. 또 이렇게 피크 값이 떴는데 아까는 2.3 정도였는데 0.6으로 줄었죠? 조금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를 왼쪽 버튼을 누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얼마나 줄어지는지 이렇게 숫자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전에 0.6을 줄었으니까 한요 정도로 가볼까요?
신의 소비에 용기를 님의 장바구니 0.4가 떴으니까 0.4를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줄였네. 당신의 소비에 용기를 님의 장바구니. 아, 되게 시크하게 녹음이 됐나 보네요. 많이 줄여야겠습니다. 예. 당신의 소비에 용기를 님의 장바구니. 왜 이렇게 안 맞춰지죠? 당신의 소비에 용기를 님의 장바구니. 네, 이제 피크값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소비에 용기를 님의 장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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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륨 값을 조절해서 피크 값이 안 뜨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랭크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이 부분은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킨 상태에서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이 자동으로 이렇게 당겨 오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 오토 라이플 기능을 해제를 한 다음에 없애주시면 예, 이 상태의 타임라인이 그대로 살아있는 편집이 됩니다. 컨트롤 L을 누르시면 또 단축키가 활성화가 또 되고요. 네. 그래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의 장바구니 JU씨가 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계속 못 맞추세요. 첫 회부터 늘 꾸준하게 못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말이 나오는 타이밍이 이 소리 들으셨나요? 예, 이 소리에 맞춰서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JU씨가 그걸 아직까지도 못 맞추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을 기준으로 보시면 편하겠죠? 그럼 이제 다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님의 장바구니 JU예요. 타이밍 괜찮죠? 예, 늘 들어오시던 그 타이밍으로 이렇게 JU씨 이거 보시면은 좀 타이밍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님의 장바구니 JU예요. 네, 지금 이제 인트로가 드디어 끝났죠.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된 편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기준바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와 같이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컨트롤 C라든가 컨트롤 X라든가 그런 게 다 먹힙니다. 뭐 딜리트 버튼도 당연히 이렇게 먹히고요. 네. 그러니까 워드 편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워드처럼 이렇게 편집이 가능하고요. 지금 선택창을 이렇게 밑부분에 파일이 없는 곳에다가 하게 되면 이 두 트랙이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파일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방금 배경색이 바뀐 게 보이셨죠? 이 상태에서는 뭐 지우게 된다 하더라도 이 채널의 파일만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집하실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소리가 들어가 있는 채널을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편집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님의 장바구니 JU예요. 아주 기분 좋은 한지였죠? 크, 월드컵 아주 대단했죠? 네. 기분 좋은 한 주라기보다도 어제 밤부터 아닌가요? 아니. 그전까지 그렇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토요일 날 업데이트 돼도 일요일 날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하니까 네. 두루두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콕 찍지 마세요. 인사 먼저 할게요. 네. 선수 김선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방금 말이 씹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컵을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월드컵 이 부분을 월드컵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토 라이플이 안 켜져 있어가지고 Alt-L을 누르면은 이렇게 버튼이 또 활성화 됩니다. 이 부분을 지우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듣게 되면은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크로스페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네.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아까보다는 나은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앞에 월드의 드와 뒤에 월드의 드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크로스페이드를 땡기고요.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앞부분이 좀 더 삭제되어야 될 것 같네요. 앞부분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크로스페이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네.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훨씬 자연스럽죠?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파형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 파형 같은 경우에는 뭐 김 선수의 좀 버릇 같은 건데 혀를 차면서 말을 시작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쩝쩝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소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그렇게 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합니다. 아 물론 자연스러운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삭제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속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김 선수가 좀 많이 쩝쩝거립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월드컵 보셨나요? 네. 자연스럽지 않나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왜 김 사장 조용하지? 와 월드컵 본 거하고 제가 조용한 거하고 무슨 대답을 안 했으니 안 본 건가요? 봤죠. 편집하면서 봤습니다. 아, 예. 아 너무 대단했어요. 아우 최고였어요. 아니 나 아우 골키퍼 조현우 어우를 너무 많이 하죠. 어우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골키퍼 조현우 선수한테 네. 아 나 홀라당 반했잖아. 맞아. 홀라당. 아 나 홀라당 반. 아 나 홀라당 반. 홀랑홀랑홀라당. 홀라한테. 네. 아 나 홀라당 반했잖아. 어색하죠? 네. 아 나 홀라당 반했잖아. 이 정도면. 한테. 네. 아 나 홀라당 반했잖아. 이 정도면 괜찮죠? 조현우 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나 홀라당 반했잖아. 맞아요. 조현우 선수 빅리그 네. 가야 돼요. 그걸 맞아. 해외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댓글을 봤. 그 이 편집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많다 보니까 말을 시작하기 전에 뭐 이 그 저 어 뭐 이런 식의 그런 도움닫기라고 할까요? 예,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또 이어폰 너머로 듣고 있는 청취자의 입장이 될 것 같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면 또 좀 뭐라 해야 되지? 템포를 좀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삭제하는 편이에요. 예. 제가 댓글을 봤더니 연봉 1억이었지만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아까 전에 비해서 제가 그 댓글을 봤더니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댓글을 봤더니 연봉 1억이었지만 이제 그게 10배, 20배가 오를 네. 거라고 리버풀 가자며 갈만하죠. 근데 너무 잘했어요. 네. 근데 사실 진짜 골키퍼가 잘 못했었으면 그럼요. 여러 골 들어갔었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니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잡아먹어요. 맞아요. 그냥 아 나 진짜 너무 멀쩡하고 선수들도 그냥... 선수들도 수비가 참 좋았어요. 맞아요. 수비 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에 감이 오더라고요. 오늘은 뭔가 썸이 있겠다. 아. 그랬죠. 제가 카톡에 남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약간의 가래 끓는 소리랄까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삭제를 하는 편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이 귀로 듣게 되면 되게 불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카톡에 남겼잖아요. 근데 역시나. 근데 역시나. 그랬잖아요. 근데 역시나. 좀 텀이 길죠? 이 부분도 템포를 위해서. 아. 그랬죠. 제가 카톡에 남겼잖아요. 근데 역시나. 와, 보통 썸이 아니었죠. 카톡에 남겼잖아요. 근데 역 남겼잖아요. 근데 역시나. 훨씬 자연스럽죠? 와, 보통 썸이 아니었죠. 그 대단한 네. 썸이었죠. 네. 어마어마한 거지.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는데. 독일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멕시코에서는 형제의 나라라고 멕시코리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예. 네. 아, 형제의 나라라고 할 거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또 너무 많으면은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 부분도 삭제하겠습니다. 멕시코리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아니, 형제의 나라라고 할 거면 지네들이 스웨덴한테 3대 0으로 졌지 말았어요. 말을 씹었죠? 예. 3대 0으로 졌지 말았어요. 이 부분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씹는 편이라서 예. 이 부분도 크로스페이드 하고요. 지네들이 스웨덴한테 3대 0으로 저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한테 3대 0으로 저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어떻게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한테 3대 0으로 저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어디 형제라고 하고 있어요. 방금 이 쩝하는 소리도 들리시죠? 이 부분을 좀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이유 씨의 웃음소리와 쩝소리가 겹쳐져 가지고 좀 약간 어색하게 나올 거예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크로스페이드를. 아니면은 웃음소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비슷한 파형대가 반복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웃음소리 한 칸을 아예 지워버리셔도 지워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땡겨오도록 하죠. 그러면은 하고 있어요. 이 형제라고 하고 있어요. 안 어색하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편집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수비 흐름도 잘 끊어주고 네. 아 근데 진짜 계속 그 저희 공 그가 나왔죠? 그리고 아 근데 진짜 수비 흐름도 잘 끊어주고 네. 아 근데 진짜 계속 그 저희 공격할 때 제이유 씨가 좀 자주 하는 말실수 같은 건데요. 우리를 계속 저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라는 게 상관이 없는데 뭐 저희 국가 뭐 저희 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단어를 좀 혼동해서 써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계속 공격할 때 네. 점유율이 너무 잠시만 저희 말고 아 제가 이야기를 또 하네요. 좀 더 올려봐봐. 네. 우리 점유율이 다시 우리 점 난리 났죠? 이 부분은 통째로 난립니다. 아 근데 진짜 계속 우리 점유율이 되게 낮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방에 월세라도 내야 되나 하면서 장난도 치면서 봤는데 네네. 역시 한 순간에 훅이 있어. 역시 한 순간에 말이 씹혔죠. 이것도 네네. 역시 한 순간에 훅. 좀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파형을 맞춰서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역시 한 순간에 약간 한 순간에 소리가 튀죠?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짤린 파형들끼리 서로가 페이드가 먹어가지고 약간 소리가 읏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드 자체를 없애도록 할게요. 역시 한순간에 훅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네. 역시 한순간에 훅이 있었어요. 네. 진짜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그쵸 김 사장? 네. 그동안 정말 열심히 김 선수의 이런 기계적인 리액션 네, 또 삭제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쵸?
페이드 파형을 좀 살짝 바꿔볼까요? 그렇죠, 김 사장? 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뛰어준 네. 그 국가대표 선수들 분들께 에서 들을 삭제합니다. 네. 그 국가대표 선수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너무 네. 고생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경기에 이렇게 되게 멋진 경기 이렇게가 너무 자주 나왔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도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경기에 되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나니까 여론이 뒤바뀌었어. 맞아. 원래 첫 경기 때 이겨버리고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 주셨으면은 되게 좀 뭔가 찜찜하게 이렇게 끝났을 건데 네. 마지막 경기를 그렇게 멋있게 마무리해줘가지고 국민들도 되게 솔직히 많이 기뻐하고 제가 치는 멘트 중에서도 자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디오가 서로 겹쳐가지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르게 되면 더 어색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 주셨으면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찜찜하게 이렇게 끝났을 건데 네. 마지막 경기를 그렇게 멋있게 마무리해줘가지고 국민들도 되게 많이 기뻐하고 대개와 어를 한 번에 자르도록 할게요. 국민들도 되게 많이 기뻐하고 어떻게 잘라야 되지? 네, 이렇게 되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나니까 여론이 뒤바뀌었어. 원래 첫 경기 때 이겨버리고 만약에 마지막 경기에 주셨으면은 찜찜하게 이렇게 끝났을 건데 네. 국민들도 되게 되게를 자르고요. 국민들도 많이 기뻐 국민들도 많이 기뻐 어머니는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많이 기뻐 좀 약간 으타는 느낌이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땡겨볼까요? 해줘가지고 맞아요. 국민들도 많이 기뻐하고 네. 아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국민들도 많이 기뻐하고 네. 기분 좋았던 것 같네요. 네. 마치 2002 월드컵을 딱 다시 재현하는 것 딱 어를 지우고요. 딱 다시 재현하는 것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의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게 16강 조별 탈락했지만 네. 마지막 경기 이긴 거가 말을 많이 버벅거렸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의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게 16강 조별 탈락 16강이 아니라 조별 예선을 탈락했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게 조별 탈락했지만 네. 약간의 좀 노이즈 색깔이 다르죠? 조별 이럴 때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당겨줍니다. 조별 탈락했지만 네. 마지막 경기 여기도 뭔가 네. 쩝하는 소리가 들렸죠? 조별 탈락했지만 네. 마지막 경기 이긴 거가 통째로 날릴게요. 탈락했지만 마지막 경기 한 게임 이긴 거 가지고 네. 거의 월드컵 우승 한 듯한 맞아요. 그런 거에 가성비를 내는 대표팀이었습니다. 최고였어요. 최고. 네. 너무 잘하셨어. 근데 안정환 그 해설위원 안정환 그 해설위원이 네. 딱 한마디 장난 삼아 한마디 이런 기침 소리도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네. 오디오가 겹쳐서
예, 못 자를 것 같습니다. 한 잘라나 볼까요? 위원이 딱 한마디 영 이상하죠? 설위원이 딱 그래서 이렇게 방송 녹음 중에 기침이 나오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지만 손이라도 들어가지고 좀 그 사이에는 멘트를 하지 않게 이렇게 좀 중단을 해주는 게 예, 방송을 녹음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 편집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해설위원이 네. 딱 한마디 장난삼아 한마디가 하나가 있는데 한마디 하나 장난삼아 한마디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 한마디가 하나 한 장난삼아 한마디가 하나가 있는데 나 그게 너무 장난삼아 한마디 뭔 말이죠? 장난삼아 한마디가 하나가 있는데 나 그게 너무 장난삼아 한마디 하나 한마디가 있는데 장난삼아 한마디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나 한마디 장난삼아 한마디가 하나가 있는데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웃긴 거야. 욕 먹기 전에 좀 잘하지. 네. 너무 그 이제서야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요. 말이 필터링을 걸쳐야 되는데 그냥 장에서 나온 말이 뇌에서 안 나오고 맞아요. 장에서 나온 말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네, 무튼 이렇게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숨쉴 때에도 이렇게 짝 하는 소리가 들리시죠? 이게 좀 저는 많이 거슬리고 이게 사실은 그 파형의 피크를 뜨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녹음을 하실 때 주의를 하면은 확실히 줄어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장바구니. 님의 장바구니는 여러분이 사고 싶어요. 정말 편집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죠. JU 씨가 멘트 정리는 안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김 선수는 또 가래 끓는 소리를 내고 계속. 이렇게 가래 끓는 소리를 내고 있고 통편집입니다 이거. 아까 오빠가 한 거 아니었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멘트 그 뒷부분에 한 열 살려서 오늘도 활기차게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네, 오늘도 이 기운을 살려서 좋은 기운 이 좋은 기운을 살려서 네, 오늘도 이 좋은 기운을 살려서 님의 장 지금도 멘트를 시작하는데 김 선수가 기침을 했어요. 네, 오늘도 이 이러면 편집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부터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네, 오늘 그나마 여기가 좀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다음에 또 쓸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뒤로 빼놓을게요. 그래서 컨트롤 V 하면은 옮겨지고요. 뇌에서 안 나오고 맞아요. 장에서 나온 말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오늘도 이 아 영 어색하네요. 오늘도 이 좋은 기운 님의 장바구니 앞부분을 좀 더 살려보도록 할까요?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뒤로 빼신 다음에 여기 이 노란색 줄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줄 경계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늘리면은 아까 전에 삭제당했던 부분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이 무슨 되나요? 이거를 좀 나부터 프로스페이드를 찍어보겠습니다. 어. 자, 물론 자리요. 그래서 그리고 프로스페이드를 좀 나시겠습니다. 어. 아. 이거 원래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어. 이 좋은 기운을 사. 아, 더 이상 좀 힘들겠네요. 그나마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습니다. 해버려가지고. 어. 이 좋은 기운을 살려서. 어. 이 좋은 기운을 살려서 님의 장바구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은 좀 힘드네요. 예. 맞습니다. 님의 장바구니는 여러분이 사고 싶은, 먹고 싶은, 쓰고 싶은 그 모든 소비 계획을 집중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에 사고 싶던 물건, 먹고 싶던 음식, 받고 싶던 서비스 등 돈을 쓰기 망설여지는 그 모든 것을 지스타일 컨텐츠 홈페이지 지스타일.모두.에 있는 님의 장바구니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방송에 소개되신 장바구니를 보내주신 분께는 아주 소소하지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쓸데없는 부분이었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님의 장바구니는 수락산역과 마들역 사이 열정 넘치는 연습실 다이나믹 스튜디오, 당신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완벽한 25분 퍼펙트 2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오프닝 멘트가 끝났습니다. 적당한 부분에서 이렇게 S로 잘라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약간의 이런 파양 같은 게 보이게 되죠. 이게 그 이 파일의 소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페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끝부분과 파일의 시작하는 부분의 볼륨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자연스러운 페이드아웃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드의 또 경계선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달라지게 돼요. 네. 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달라졌을 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쭉 당기시면은 소리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 파양 자체가 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페이드의 느낌은 잘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경계성 쪽에 마우스를 두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파형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완만한 곡선과 그냥 정하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그런 모양도 있고요. 뭐 천천히 갔다가 급 줄어들었다가 뭐 이런 모형에 따라서 그 파형이 결정을 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양을 선호합니다. 되게 좀 급격하게 깎이는 이런 모양이죠. 네, 들어볼게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파이 좀 짧아가지고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좀 더 늘려볼게요. 늘리고 파형 자체도 늘리고 들어볼게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보셨나요? 예. 이건 그래서 본인이 편집을 하시면서 들어보시면서 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요 정도로 갈게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드를 마무리를 합니다. 처음에 이 파일 통짜에 있을 때 통짜 파일의 페이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나중에 파일을 중간중간 편집하느라 자르더라도 이런 모양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파일을 불러오시고 페이드 먼저 설정을 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향상을 위한 광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광고를 저희는 시그니처 파일이 있거든요. 시그니처 음성 파일을 이렇게 밑에 부분 채널에 넣어줘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시그니처 음성을 넣고 그 다음 이제 광고를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죠. 퍼펙트 2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Z-Style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약간 볼륨에 좀 차이가 Z 스타일.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약간 볼륨의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죠?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었어. 친구도 못 만들고. 워킹 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그리고 저희의 광고 PPL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PPL의 음악 소리 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주님의 계시 이렇게 들어가고요. 빈 부분은 자르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위치를 해두시면 right. 주님의 계시 당신의 다정한 영어 친구 퍼펙트 20 너무 급작스럽게 들어온 느낌이 있었죠? 그러면은 앞부분을 좀 더 땡기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드 아웃처럼 페이드 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죠? 이렇게 또 땡겨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형을 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고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파형이 가장 좋더라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계시 당신의 다정한 영어 친구 퍼펙트 20 자연스럽지 않나요? 네. 편집 계속 할게요. 영어 친구 퍼펙트 25에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템포가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이 블랭크 부분을 삭제합니다. 25에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무슨 메일이죠? 메일이 내용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자릅니다.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무슨 메일이? 더 붙여볼까요?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무슨 메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녹음 자체가 좀 루즈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편집을 통해서 훨씬 템포감 있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앞부분에 어를 했으니까 어 부분 자르고요. 전체 다 자르죠 뭐. 무슨 메일?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무슨 메일이죠? 메일이 내용이 뭐냐면은 매일매일? 응? 당혹스럽네요. 메일 내용은 그동안의 퍼펙트 내용은 지금도 김 선수께서 가래를 끊으셨는데 좀 삭제해볼게요. 메일 내용은 그동안의 퍼펙트 이게 약간 내용은 그동안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뒤를 살짝 이렇게 뺄게요. 당혹스러움. 내일 내용은 그동안의 갑자기 또 줄어드는 느낌이죠. 이 부분이 빈 느낌이니까 이 부분을 땡기고 페이드 아웃을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동안에 퍼펙트 25에서 가르치고 네. 있던 커리큘럼 10가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와 더불어 몇 가지 신규 과정이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아. 네. 뭐지? 네, 삭제하고요. 아. 뭐지요? 여기 이 부분도 좀 붙였으면 좋을 것 같네요.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아. 뭐지요? 이 메일 한번 제이유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뭐지요? 제이유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합니다. 아. 뭔가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럴 때는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아. 제이유 씨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이쁜 목소리로. 여느 신제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이쁜 목소리로 여느 신 여기도 쩝 하는 소리가 들렸죠? 블랭크가 많으니까 블랭크 자르고요. 아주 이쁜 목소리로 여느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프로세스가 그러하듯 저 프로세스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그러하듯 저희도 수강 과목이 신규 개설되기까지는 커리큘럼과 이런 말실수 부분은 저희는 자르도록 합니다. 되기까지는 커리큘럼과 교재의 검증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교육 등이 포함되어 많은 고민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여 퍼펙트 25는 2018 전반기 야심찬 신규 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기존 과목 중 폐강된 것은 없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퍼펙트 25만의 유일한 수강 선택 시스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 씹히거나 뭐 동화 반복을 한다거나 이런 걸 갖다가 걸러주는 과정을 합니다. 네, 유일한으로 이렇게 파형이 겹쳐져 가지고 편집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이럴 때는 유일에서 유일한 한 부분을 뒤에 거랑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25만의 유일한 수가 약간 깨지는 부분은 이렇게 크로스페이드로 팩트 25만의 유일한 수강 선 약간 톤이 다르죠? 25만의 유일한 수가 유일한 수... 톤이 달라서 좀 약간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그러면 1 단어를 좀 붙여보도록 해볼게요. 유일한 수강 선택. 네, 유일한 수... 25만의 유일한 수강 선택.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 정도면? 만의 유일한 수강 선택 시스템을 통하여 주 5일 원하시는 대로 수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수업일까요? 오, 뭘까요? 되게 궁금하네. 계속 읽나요? 네. 네. 디베이트? 디베이트 쓸데없는 부분 자를 거요. 오, 뭘까요? 원하시듯 수업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수업일까요? 디베이트 수업, 토론 수업이죠. 약간 공기, 그 공간의 노이즈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크로스페이드를 합니다.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수업일까요? 디베이트 수업, 토론 수업이죠. 아, 다 영어네? 잠깐만. 디스커션 앤 컨버세이션. 아, 계속 영어네?
이 부분은 뭐 살려보도록 하죠. 예. 그런데 지금 웃음소리에서 이렇게 피크가 떴어요. 영원해? 이 팟캐스트를 편집하게 되면은 그냥 말소리 말고 피크가 뜨는 상황이 뭐 사람들이 크게 웃는다거나 아니면 기침 소리라든가 이런 박수 소리에서 피크가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세 가지 경우의 피크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너무 크게 막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볼륨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은 말소리가 되게 묻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소리를 좀 더 많이 높이는 쪽으로 가고 이런 웃음소리라든가 그런 중간중간에 박수소리, 기침소리. 기침소리는 뭐 당연히 커트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박수소리라든가 웃음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무시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편집을 하신다 하면은 아 계속 영원해? 아 또 이번엔 피크가 또 안 뜨죠? 아 계속 영원해? 아 참 조금 고비 조금만 넘기면 돼. 네. 그냥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뭐 굳이 변경을 하겠다 싶으면은 이 부분만 이렇게 단축키 S 버튼 눌러 가지고 이 부분만 파일을 잘라내신 다음에 이 게인 값을 살짝 이렇게 낮춰주시면은 피크는 전혀 안 뜨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너무 거슬린다 싶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계속 저는 영원해? 그냥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조금 고비 조금만 넘기면 돼. 쪼쪼쪼 참 조금 고비 조금만 넘 고비 조금 아 참 고비 조금만 넘기면 돼. 아 참 고비 조금만 넘기면 돼. 네. 왜 이렇게 귀여워? 아우 아주 쉬운 영화 좀 쓰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노린 거냐? 아, 귀여워. 아니 지난주 내 발음 갖고 너무 놀리는데. 다음 주엔 김 선수예요. 네. 아우 땀나. 에어컨 좀 틀어. 어. 재밌다. 아, 잠깐만. 너무 재밌어. 잠깐. 이건 뭐야? 뭐? 에센티얼? 에센셜. 에센셜. 에센셜 컨버세이션. 디스커션 앤 컨버세이션. 디베이트. 에센셜 컨버세이션. 오케이. 웃지 마. 웃지 말라고. 안 웃고 있어. 기존 디스커션. 이 부분은 통째로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인기. 아, 틀어. 너무 확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또 붙이고요. 기존 디스커션 앤 컨버세이션 대화 앤 토론 수업이 디베이트 토론 수업과 에센셜 컨버세이션 기본 회화 수업으로 나뉘어보다. 나니어 수업으로 나뉘어 기본 회화 수업으로 나뉘어 보다 다양하고 녹음을 하시면서도 좀 중간중간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시는 게 편집하시는데 편하실 거예요. 나뉘어 보다 다양하여 나레이션 기본 회화 수업으로 나뉘어 수업으로 나뉘어 보다 다양한 해야 수업으로 나뉘어 보다 다양하고 뭐 약간 톤이 바뀐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수업으로 나뉘어 보다 다양하고 심화돼 아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나니어 난. 이 정도에서 끊어서 붙여도 보도록 할게요. 해야 수업으로 나니어 기본 회화 수업으로 나뉘어 보다 다양하고 급 톤이 올라가죠? 으로 나뉘어 보다 다양하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최선일 것 같네요. 회화 수업으로 나뉘어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토론 수업에서는 선생님과 1대1 토론을 진행한다기보다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셔야 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질문들이 재미있는 질문인 질문이 재미있는 질문들이 주어지며 선생님께서는 그 표현에 대한 더 나은 영어 표현을 알려주시거나 혹은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실 겁니다. 중급 이상의 학생분들께 매우 권해드립니다. 마치 지난주에 저 같은 아 뭐야? 상황이 discussion and conversation 아니 좋죠? 네 좋아요 지난주에 저가 제이유 씨가 말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내서 넘기겠습니다 마치 지난주 숨소리가 들어가서 끝났고 앞으로 당기고요 마치 지난주에 저같이 네. 그 영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좋은 수업일 것 같네요. 네. 아, 중국은 아니니까 제가 초급으로 하면. 계속 읽나요? 네. 이 부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읽나요? 네. 아, 좀 뭔가 어색하네요. 계속 읽나요? 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네. 액티클이 액티클이에요? 액틱. 네. 액티클이요? 액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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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세이 웃는 게 아니야. 네. Essential conversation, 기본 회화 수업,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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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편집이란 건 이렇습니다. 늘 계속 잘못 나온 말을 그냥 없애주고, 뭐 말 씹힌 거 없애주고, 예 이런 것만 계속 받아줘도. 기본 회화 수업, article.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처럼 마우스로 계속 하기에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가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웬만하면은 단축키로 다 조작이 가능해가지고 훨씬 작업이 빠르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린 감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1시간을 했다 하면은 편집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편집이 완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처음 편집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 걸리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처음 편집 시작했을 때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걸려가지고 1시간 반짜리 파일을 7시간, 8시간 걸려가지고 편집한 적도 있거든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한 2년 반 동안 이렇게 편집 매주 하다 보니까 총 녹음했던 시간의 1.5배? 뭐 좀 길게 한다 치면은 한 2시간? 그 정도의 시간 정도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적응이 되시면 금방금방 하시게 될 겁니다. 계속 그냥 특별한 거 없으면은 편집하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아티클을 포함한 아티클을 아티클을 포함한 리딩 훈련이나 유용한 익스프레션스 혹은 유용한 익스프레션스 혹은 아주 쉬운 영어 표현들로 포함된 복합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 교재와 함께합니다. 레벨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ABCD부터 시작하실 수도
혹은 어느 정도 걸음마를 띠인 초중급 말을 띠인 초중급 분들도 재미있게 영어를 공부하실 공부하실 수 있어. 영어를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야 될 것 같네요. 네. 같이 가야 되겠는데. 손잡고 갑시다. 네. 잠깐만. 에스프레이트 에세이. 오케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크리에이티브 손잡고 갑시다.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글쓰기 훈련이죠.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레터 수업은 업무 중 레터 수업은 하고 너무 많이 띄었죠?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레터 수업은 업무 중 작성해야 하는 영어 이메일을 연습하고 공부하는 수업이었다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수업은 에세이를 통한 영어 글쓰기 훈련 수업입니다. 에센스랑 비슷하지? 아, ESS 시작하면 우리는 에센스잖아. 아, 에세이부터 다시. 제가 잘 끊어졌네요. 혹시나 뒤에 제가 마무리 안 했을까봐 되게 했는데 에세이를 통한 영어 글쓰기 훈련 수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은 저희 이스터에그에 올라갈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또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를 통한 형태의 문장 구조를 결합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더 나은 단어 취합을 통해 좀 더 매끄러운 글쓰기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요했던 수업은 이 수업이에요. 더 프로덕트 이 수업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수업은 에세이를 통한 영어 글쓰기 훈련 수업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장 구조를 결합하고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더 나은 단어 취합을 통해 좀 더 매끄러운 글쓰기 훈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요했던 수업은 이 수업이에요. 더 프로덕트 이즈. 잉글리시 테스트 끄끄 하는 소리가 들어갔죠? 잉글리시 테스트 코스 시험 대비 훈련 드디어 개설되었습니다. 이거 뭐라고 읽죠? 오픽. 오픽. 이거 입니다. 오픽 토익 개설되었습니다. 오픽 토익 드디어 개설되었습니다. 오픽 토익스픽 오픽 토익스피킹 토플스피킹 등 영어 스피킹 등이 좀 늦죠? 스피킹 등 너무 빠르죠? 토플 스피킹 등 영어 스피킹과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수강하셔야 할 코스입니다. 네. 그 지금 있습니다. 지금 영어 관련된 직장을 공부하시거나 네. 아니면 그 관련된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아니면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런 시험 준비하는 거
시험 시험. 네, 저는 이런 시험. 시를 좀 끊어서 가볼까요? 저한테 네네네. 저는 이런 시험 준비하는 거 중요. 훨씬 자연스럽죠? 저는 네네. 이런 시험 준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어 중요하죠. 네. 어 이런 수업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퍼펙트 25의 새로운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퍼펙트 25의 새로운 과목도 새로운 퍼펙트 25의 새로운 퍼펙트 25의 새로운 과정들 퍼펙트 25의 새로운 과정들 25의 새로운 과정들이 네.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 아, 관심 추가가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perfect25.com에 접속하셔서 네.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주입니다. 님의 장바구니를 듣고 수강 신청을 한다고 알려주시면 김 선수의 기침은 정말 막 들어와서 편집하기가 너무 곤란하네요. 알려주시면 수업 1회권 수업 알려주시면 수업이 해주시면 수업이 1회 더 추가가 됩니다. 띠링띠링 네. 네. 마감 임박 띠링띠링 추가가 됩니다. 띠링띠링 네. 마감 임박 띠링띠링 마감 임박 두 번까지만 하는 게 좋았겠죠? 이렇게 해서 PPL 시간까지 끝나고요. 저희 PPL 아우트로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가 됩니다. 띠링띠링 네. 마감 임박 띠링띠링 좀 더 뺄까요? 소리를 마감 임박 띠링띠링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저희의 일부의 PPL 시간까지 편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멘트 치는 것에 대해서 뭐 동어 반복이라든가 쩝 하는 소리라든가 그리고 뭐 말을 씹었다든가 이런 부분만 계속 아까 전처럼 자르고 붙이고 땡기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은 완성된 편집본이 나오겠죠. 이 완성된 편집본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 님의 장바구니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뭐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가하시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지만 청취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좀 뭐라 해야 될까 불쾌감으로 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편집에 좀 공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라든가 뭐 지금 같이 진행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그렇게 막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뭐 멘트 같은 게 꼬이기도 하고 오디오가 많이 겹쳐가지고 편집이 안 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음도 되게 안 좋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청취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편집에 공을 좀 많이 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편집을 하고 예,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같은 부분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데 편집을 지금 이 영상만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 있으시죠? 예,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편집에 대해서 1:1 과외를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방송을 만드시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편집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이 화면에 보이는 메일로 저한테 편집 의뢰를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연락을 드려서 한번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또 강의할 게 생긴다면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This style.